일단 질문하세요. 네네. 앉았어. 저는 많이 진짜 나눔이 2008년도 제가 100일 추가를 하면서부터 아 내가 가진 게 많구나. 지금부터 내가 하는 기도와 모든 오는 모든 것들을 다 있어 돌려주겠다. 그래서 진짜 막 그냥 있는 대로 다 주고요.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약간 나눔 내가 하려는 것도 아니고 나 이게 또 배불러 하니까 또 허기가 좀 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아, 자 좋은 질문인데 박수 한번 치세요. 아 여기서 잘 보라고. 자기 사랑을 하지 않고 있으면 이제 허기 같죠. 네, 자기 사랑이 빠져 있다. 그럼 뭐예요? 상대 먼저 배려만 했다. 배려만. 거기 이제 증거가 뭐냐면 나만 계속 해야 돼. 그러고 이제 허기 같죠. 이런 거는 자기 사랑이 뭐 먼저 안 돼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면서 그동안 상대방을 먼저 배려하는 훈련을 많이 받아서 자기 사랑이 먼저 안 돼 있어요. 자, 내 안에 사랑이 있어서 사랑을 나누고 내 안에 건강이 있어서 건강을 나누고 내 안에 나눌 것이 이렇게 풍부해서 풍요의심이에요. 내 안에 너무 많으니까 나누어야지. 이렇게 나누는 거 하고 잘 봐야 돼. 뉘앙스가 달라요. 나는 너무 많아. 그래서 나눈다 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나누어야 많이 들어오지 하고 자꾸 계산이 있는 또 나눔도 있을 수 있어. 그러면 이제 흙이 지고 왜냐면 자기 계산대로 많이 안 들어올 때는 자기는 와 계산 착오가 생기버리잖아. 계산은 아닌 것 같아. 아니 그런데 이제 나눔에서 중요한 게 여기서 여러분이 잘 보라고 심장이 콩팥에게 피를 줄 때 어떻게 주는가 요걸 배워서 그대로 따라하세요. 요게 제일 잘 나누는 모델이에요. 즉 우리의 스승이요. 나눔에는 이것보다 잘하는 스승이 없어요. 그래서 심장은 한 번도 나누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두 번째 좋은 일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것도 안 해요 심장은. 그 다음에 봉사한다고 생각도 안 한다. 그럼 뭐래? 그저 나눌 뿐. 이렇게 그저 나눌 뿐 하면 여기는 찌꺼기가 없다. 그래서 찌꺼기가 없는 나눔 이거를 무주상보시라 그래요. 이 무주상보시 이게 무량한 공덕이 된다. 이렇게 써놨어요. 금강경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너가 심장이 콩팥에게 하듯이 그저 나눌 뿐 하고 나눴다는 생각조차 없고 좋은 일 했다는 생각조차 없고 봉사했다는 생각조차 없는 이런 나눔을 하는 거를 너는 뭐 상에 머문 바가 없이 나누는 거란다. 상에 머문 바가 없이 나눌 때는 무량한 공덕이 된단다. 무량한 공덕이 되면 이거는 네 인생이 마르지 않는 샘과 같아진단다. 마르지 않는 샘과 같아진다. 마르지 않는 샘이니까 계속 포도 나온다. 나온다. 그러면 흙이 질 수가 없다. 그래서 나눔에 대한 것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자기가 어떤 부분에서 지금 문제가 있는지 체크하셔서 항상 잊지 마시라고. 심장이 콩팥에게 하듯이 내가 하고 있는가. 이게 그렇게 너무 쉽게 깨우칠 수 있어요. 뭐 책을 보고 유튜브를 안 들어도 늘 내 안에 있는 심장이 하듯이 내가 하고 있는가. 이렇게 하시면 돼. 그러면 제대로 나누는지 상이 있는 나눔인지. 그 상이 있는 나눔은 반드시 상이 있는 나눔. 뭐 좋은 일 했다는 상이 있으면 여기는 반대로
서운하고 그다음에 섭섭하고 또 진도가 더 갑니다. 미워지고 또 진도가 더 화가 더 많이 나고 원망이 되고 또 진도가 더 나면 원수가 되고 여기 코스예요. 그렇게 나누고 원수가 되지 나누지 않고 원수가 된 분은 이 우주에 한 분도 없어요. 내가 잘해줬다는 그 상이 있을 때만 원수까지 되지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원수가 안 됩니다. 내가 한 번도 잘해준 적이 없는 사람하고 원수가 될 수가 있겠어요? 그 사람 내가 뭐한테 원수지겠어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누는 것을 너무 잘 하셔야 된다. 왜? 그게 여러분에게 가장 해를 끼칠 수 있는 무기로 돌변해서 돌아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거를 쉽게 이렇게 제가 바라고 제가 만약에 나누었다면 나눌 수 있도록 해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나눌 수 있도록 해준 거 제일 먼저 숨 쉬어야 나눌 거 아니에요. 밥 먹어야 나눌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숨 쉬고 밥 먹도록 해준 이 공덕이 95% 이상 뇌를 차지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나는 나눴다 해도 5%도 안 되는 일을 한 것이라는 걸 저는 알아버렸어요. 이렇게 알아버렸다는 거지. 내가 나눴다고 아무리 하려 해도 95% 이상 도움을 받은 것을 나누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95% 도움 받은 거는 빼버리고 겨우 5%도 안 되는 걸 갖고 내가 나눴다고 상을 낼 수 있는 거는 할 수가 있는 일이 아니라고. 인간이라면 이렇게 자세히 안 보니까 하늘이 도와주고 땅이 도와주고 이웃이 다 도와주고 빼버리고 나눴다만 하니까 나눈 상이 나올 수가 있는 거지 나눴다는 상은 낼 수가 없습니다. 조금만 들여다보면. 그래서 조금만 들여다봐라 그러잖아요. 조금 세 개만 지금 밥 먹여 나눌 거 아니에요. 숨 쉬어 나눌 거 아니에요. 세 개만 하라잖아. 그 다음에 나눌 게 있어야 나눌 거 아니에요. 세 개만 해보면 내가 나눴다고 하기가 하늘 보는데 너무 부끄럽습니다. 땅이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상을 낼 수가 없어요. 낼 수가. 만약에 상을 낸다면 뭐 하늘이 보고 땅이 보고 있는 데서 완벽하게 철판 깔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늘이 계속 CCTV로 찍고 있는데 어떻게 그 하늘 보는 데서 할 수 있어요? 고개를 들고 땅이 계속 쳐다보고 있는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보통 철판 까는 사람이 아니지.